소방님, 저고리 서브는 왜? 자, 받으시오. 이혼합시다. 우리나라 이혼율 참 높아졌죠. 부부 네 쌍 중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혼은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혼은 쉽지 않죠. 이혼하려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변호사의 도움도 받는데요.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자유롭게 연애나 결혼을 못했던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도 과연 이혼을 했을까요? 참, 조선시대에 무슨 이혼이 있었겠어. 그냥저냥 처벗고 대충 참고 살았던 거지. 실제로 이혼했습니다. 조선시대도 요즘처럼 사내 마내 막 다투다 보니까 이런 이혼 관련 변호사도 있었고요. 이혼 법정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원부를 통해 국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못 볼 꼴이 있지만 꼴 중에도 별꼴이 반쪽인 것은 남녀 간의 불순한 애정 문제이다. 아, 예일아. 화를 풀고 한 번만 안 아프자꾸나, 예일아. 몰라요. 글쎄, 우리 집 일은 다 해결되어 간다니까. 한 달만 딱 기다리면 내 너를 안방에 들어앉힌다니까. 한 달이라고요? 서방님의 한 달은 남대처럼 30일이 아니라 3천일, 3만일 아니어요? 아, 글쎄, 오늘은 일단 내 품에 안겨 본처를 내쫓을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다오. 아, 그래. 저번에 네가 부탁했던 그 장신구. 미안하다. 내가 부모님께 기대 사는 백수라서 내 다가오는 과거 시험에만 딱 붙으면 만세가 다 해결된다. 그럼 반드시 장원급제 하시어요? 아, 그래. 그래야지. 뭐야? 지금 15금이야, 19금이야? 나를 변화시키는 건 누워서도 떡 먹기인데 다른 거 변화시키는 건 왜 이렇게 어려워? 아이, 공간 이동이나 연습해보자. 어디로 갈까?
좋지. 아이고, 이거 남의 집 안방에 잘못 들어왔네. 빨리 나가자. 우치! 아, 당황하면 꽃비래. 우치, 우치! 우치, 우치! 우치, 우치! 우치, 우치, 우치! 저 우치 살려! 우치! 서방님. 저 우치 살려! 우치! 서방님, 서방님, 뭘 찾으십니까? 서방님, 장신구들을 찾고 있는 거요. 어차피 당신은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에 쓰시려고요? 예일에게 주려오는 거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바라시는 건 다 해드릴 터이니 집에만 자주 들어오셔요. 바라는 건 다 해준다. 서방님! 제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원하는 건 단 하나! 이혼이요! 서방님! 헐. 서방님, 이혼하고자 수세를 던지는 건 평민들의 일입니다. 뭐요? 법도가 그러합니다. 양반인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으니 이 수세는 무효입니다. 그럼 소장을 써서 소송을 걸겠소. 서방님, 이제 곧 과거 시험 아니옵니까? 일단 공부에 매진하시고 저를 내치는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하시면 어떠하신지요? 지금이나 얼마 후나 내 바람은 변함이 없을 것이오. 당신도 생각을 해보시오. 조선시대에 태어난 남자의 운명을 첫날 밤에 생전 처음 본 여자에게서 내 자식을 낳고 평생을 먹여 살려야 한다니. 그건 너만 그런 게 아니잖아. 제발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시오. 당신만 나가버리면 어머니께서도 허락하셨소. 희생 예의를 후처로 삼는 것을. 아, 왜 맨날 질질 짜는 거요? 당신을 울렸다는 죄책감에 밥이 목에 걸려 죽기라도 하라는 거요? 에이, 맨날 이놈의 똑같은 집밥. 아,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남자 망신 다 시키네. 이리도 참한 여인 밥만 따라가 보지. 혹시 저주하는 주술 인형?
도대체 어떻게 된 집안이야? 이런. 주모, 내 이 동네에 처음 오는데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인데. 아니 주모, 내가 뭐 이걸 보여주고 떡 하나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주모, 내가 누군지 아시오? 어사겠지요 뭐. 어사겠지요 뭐? 요즘 가짜 어사가 좀 많아야지. 여기 어사가 또 계시오. 여기 어사가 또 계시오. 아 미안 쏘리 그래 나 가짜 어사 맞소. 그녀기 오늘 만나기로 한 외지부인가 보구려. 외지부라니? 맞소. 쉿. 알았소. 대답하지 마시오. 외지부가 불법이라서 들키면 잡혀가 혼쭐이 난다지. 들키면 잡혀간다고? 이분이 그 용은 외지부 양반이셔요? 외지부가 뭐야? 외지부란 조선시대 글이나 소송 절차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사적으로 소송 문서를 써주던 사람으로 일종의 사설 변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거로운 일을 꺼리던 조선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단속했고 조선 후기부터는 아예 불법이 됐습니다. 하지만 영조 때 한 과부가 작성한 소송 문서 등 여러 평민의 소송 문서에서 보이는 유려한 글솜씨는 외지부가 계속 숨어서 활약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